약간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피드과 공덕점 고범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백 올인원 편을 다뤄보기로 하셨는데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외부 촬영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피부가 많이 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연적으로 탄 거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끝인가요? 일시적으로 탄 거는 기다리면 좀 아쉽습니다. 여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까매지시는 거는 자외선 때문에 까매지는 거죠? 네, 자외선 영향이 가장 많고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애들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은 멜라닌 색소 양도 줄어들고 배치도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오긴 합니다. 일단 가장 흔한 거는 우리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진짜 얼굴이 타거든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멜라닌을 합성시키는 과정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얼굴이 까매지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피부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노화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또 수분 함유량도 줄어들고 이러는 이유가 피부의 노화와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 한 2년 전쯤에 마스크 LED라고 그러죠? 이런 거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도 이렇게 LLLT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원리로 해서 상처 치울 때 쓰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두방이 못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가정용이나 일반 피부 샵용 그런 용들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은 매우 낮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꾸준히 하면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욘세가 맞아서 네. 하얘졌다고 유명해진 그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미백 효과가 혹시 어떤가요? 또 이제 이름 많이 붙여서 미백 주사, 와이 주사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상당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인데 멜라닌이 검정색 갈색 계열 멜라닌이 있고 붉은색 노란색 계열 멜라닌이 있는데 이제 산화가 되는 과정을 뒤로 돌려서 노란색 빨간색 멜라닌으로 분화시켜주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피부 노화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미백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먹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비타민 많이 먹는데 이거 먹으면 감기도 덜 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당연히 그 성분 자체는 그 효과를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실제로 먹을 때 정말 이걸 먹으면 내가 암에 안 걸릴 거야, 이걸 먹으면 내가 감기 안 걸릴 거야 라고 기대하진 않고 똑같을 것 같아요. 먹는 콜라겐이나 먹는 글루타치온이나 먹는 미백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쓸 수 있는 하나의 관리 옵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먹는 제품 하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 같은 거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피부 관리가 있겠죠. 이온자인 이온토 전기 영동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절구기나 절구를 통해서 이런 미백 제품이나 미백 화장품 같은 거에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바르기를 쓰고 있고 또 LDM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쓰는데 LDM 자체가 이제 미세한 초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진동을 살짝 줘가지고 화장품이나 미백 물질 같은 거에 침투를 도와주고 피부 재생을 좀 촉진시킬 수가 있어서 미백이나 피부 관리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가벼운 필링을 통해서 각질층을 좀 얇게 해주고 거기에 쌓인 멜라닌도 없애주고 대표적인 시술명으로는 산소필이나 옥수덤, 핑크필 같은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게 스킨부스터인데요. 스킨부스터는 약간 비유를 들자면은 화장품을 좀 더 피부에 직접적으로 넣어준다. 스킨부스터 종류가 요즘에 정말 많은데 보습에 좀 더 특화된 스킨부스터라고 하면은 이유랑 같은 걸 줄 수가 있겠고 홍조나 염증에는 옥수수 같은 걸 줄 수가 있겠고 모공이나 탄력, 전주름에는 주베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병에 따라서 미백 진료를 보고 오셨는데 보조파 레이저, 흔히 탄력이나 립트메이저라고 부르죠. 이런 걸 설명드리면 당황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특히 보조파 레이저는 저는 탄력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원리 중에 하나가 피부 진피층, 콜라겐층의 미세한 상처를 먼저 준 다음에 얘네들이 재생하고 그 콜라겐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유량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치료와 미백치료는 뭐 추구하는 방향이나 결과물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메디컬 스킨케어나 스킨 부스터와 함께 이런 고주파 레이저 한번 같이 해주면은 피부 탄력도 좋아지면서 미백하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미백을 위해서 먹는 약은 크게 쓰지 않고 있고요. 다른 약 같은 경우에도 뭐 기믹 때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연고들보다는 각질이나 피부 분화를 빨리 해줄 수 있는 스티바 크림이나 레트노 크림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백 치료할 때는 기미가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면 되나요? 겨드랑이도 레이저 토닝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뭐 팔꿈치 토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 토닝하는 경우도 있고, 입술 토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몸은 얼굴보다 살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토닝에 대한 반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료를 먼저 보시고 지금 상태에 따라서 약간 상담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다. 임시다면 피부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색소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임신을 하면은 피부 이제 체액량이 늘어나거든요. 피부 체액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도 또 같이 올라가서 정상적인 피부는 피부 톤이나 피부 결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하지만 또 임신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높아진 상태에서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또 색소를 만드는 과정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피부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색소가 있는 부위는 재발을 한다거나 더 진해진다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홈케어로 미백에 도움되는 걸 쓰고 싶은데 추천하시는 성분이 있을까요? 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에 자극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을까요? 화장품 중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딱 찍혀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 미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인증된 성분들이 일정한 농도 이상 들어갔을 때 그런 마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홈케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 주신 것처럼 미백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약간 자극감을 줄 수가 있는데 피부에 좋은 거라고 무리해서 써서 피부가 자극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이고 톤이가 안 좋아 보이고 더 어두컴컴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지 않는 선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미백에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색소 치료할 때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미 치료할 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색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색소를 줄이는 데는 쓸 수 있지만 미백을 시킨다고 해서 이런 멜라닌 세포들을 파괴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얼룩덜룩해질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토닝 자체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 때문에 오히려 기미나 다른 염증성 색소침착 같은 것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하얘지고 싶은데 가장 빠르게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이거는 좋은 메이크업샵에 가시면 일단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웨딩까지의 기간인 것 같아요. 좋은 치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촬영 때나 본식 때 치과 부작용이 생겨서 커버가 안 되면은 그것만큼도 안타까운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에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멍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멍이 빠지는데 최소한 2주 정도는 잡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웨딩이나 촬영 전 2주 전에는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것도 설명드렸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는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3개월 정도 전에 내원해 주시면은 정말 원하시는 거 마음껏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미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백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내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그 결과 내 피부가 더 하얗게 보이고 더 투명하게 보이고 더 건강하게 보인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피부과에 오셔서 상담받고 치료받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에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부터 꾸준하게 진행하시다 보면 좋은 피부로 가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